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차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네 가지고요. 출퇴근하시면서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세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벅타 벅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이 필요한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요 앨리스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웅성웅성거립니다.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자, 구설수라는 건 조금 부정적인 얘기고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자,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고요.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만큼 일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다른 타로들이 전혀 부정적인 타로들이 나오지 않고요. 다 긍정적인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상징하는 전차의 타로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거는 물론 여러분이 그 일을 밀고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성과가 있을 거예요. 행운의 타로, 완성의 타로, 그 때가 왔다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인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는요 성과가 있을 겁니다. 5월달 노력하신 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좋은 연락이 기대되고요. 만약에 이직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이번 주 절대 하루도 쉬지 마시고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기 힘의 타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까지 같이 있어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는요, 없던 일도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자, 다만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거든요. 예, 몸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예,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몸이 힘드실 수 있는데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예, 체력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엄청 바쁘실 테니까 이 악물고 달려나가시고요. 뭐 연애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정도 타로라면요 어지간해서는 연애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일이 잘 될 때 비즈니스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운이 왔을 때는요,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거 약속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연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애도 중요하죠. 그래도요, 일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여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탄 기사의 타로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니까요. 저 같으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해야 될까, 그런 걸 찾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으시고요. 여유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애 쪽으로 좀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시다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잘 되실 거예요. 이거는 한 주 내내 뭐 막힘이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조화, 절제, 균형, 중용을 좀 지켜주시는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연락이 돼도 갑자기 뭐 사귀게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그 정도만 좀 천천히 가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의 매력,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이번 주니까요. 비즈니스 쪽에 전 집중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한 장의 타로는요, 결론의 타로예요. 앨리스가 배를 타고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요. 무언가 좀 다른 일이 펼쳐지겠네요. 뭐 지금 이 5월달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번 한 주가 좀 펼쳐질 거예요. 좋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바빠지실 거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회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기회. 기회라고 생각합시오. 예. 왔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고 여러분 하시는 일인데 뭐 굳이 뭐 연애 쪽도 생각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기회와 또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예, 제가 두 번째 선택지 내 인생의 해답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펼쳐보도록 하고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여기 고슴도치예요.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네요. 일이 잘 되실 거고요. 무엇을 하든 예, 사람들한테 예, 칭찬을 받을 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초반에 그런 사람들 정리하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의 말을 예, 들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절대 듣지 마세요. 여기 방패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시던 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가벼운 질투는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악마로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요. 이분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태양과 예, 광대예요. 예. 일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걸음이요. 너무 가벼워요. 일이 슬슬 풀려요.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라버리라고. 예, 저울의 타로고요. 칼의 타로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하기 싫다. 난 아니다. 난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주세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의견대로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대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 예, 태클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일이 좀 꼬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들 거예요. 예. 방패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 바꾸지 마시고요. 자 저울과 칼이에요. 자, 일찌감치 선언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아니요. 아니다. 싫다. 뭐 이런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요. 여기 나무에 기대서 앨리스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망한 듯한 인상이죠. 기운이 빠지고 예, 희망을 잃으실 거고요. 예, 나중에 이 한 주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은요. 재미가 하나도 없으세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성과를 이뤄낸 것은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 성과를 이뤄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실망하시는 거예요.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절대로 예,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안 돼요. 태양이 있고요. 완성이 있습니다. 예. 뭐 짱남이나 썸남 요거 악마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예. 요거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제가 맡길게요. 여러분이 내 느낌적인 느낌에 가만히 있는 게 맞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만약에 연락하는 게 맞다. 그러시면요. 예, 여러분 연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요.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절대로 생각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동수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고슴도치, 예, 태클도 태클이지만요. 일이 살짝 꼬여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좀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악마, 라이벌의 등장. 자, 그리고요.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위해 잡으려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를 듣는 게 좋을걸? 뭐, 여러분은 아주 긁어 놓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 저는요, 하시기를. 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웃어 넘겨라. 아, 좋습니다. 여러분, 웃어 넘기세요. 예. 책임지지 못할 말들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하실 거고요. 뭐가 어쩐데 저쩐데 말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웃어 넘기시고요. 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대로 가시면 분명히 태양입니다. 좋은 한 주가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주간 운세 내 사랑의 해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연애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재회를 자, 바라고 계셨나요? 뭐 짝남, 썸남, 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자, 돌직구 직진하세요. 자, 연락을 바라고 계셨다면 연락도 올 거고요.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말탄 기사 지팡이를 들었죠. 연락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연락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무언가 예, 요때쯤에 소식이라도 좀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자, 그렇다면요, 과감하게 연락하세요. 전차에 타릅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던 완성이에요. 그 기회가 무르익었다는 야 월드 세계의 타로입니다. 이거 뭐 볼 거 없네요. 자신 있게 행동하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표정 관리, 여러분이 하실 일은 표정 관리예요.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준비를 만나지 않을 준비 뭐 차단이나 뭐 이런 걸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차단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소식과 전차 예, 뭐 연락도 올 거고요. 여러분 연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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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뭐 자세하게 풀어서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 저울의 타로 칼의 타로 있는데요. 뭐 선택의 예, 뭐 시점이 왔다. 이 저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점이 왔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연락을 하시던 역시 그분한테 연락을 오시던 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랑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법사의 타로 네. 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두루두루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법사니까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예, 사내가요 빵을 들고 있습니다. 야, 왕의 왕, 왕이고 코인입니다. 행운의 동전. 만약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신가요? 그냥 이번 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질문이 아,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예,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진심이다. 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역시 긍정적인 해석일 때입니다. 만약에요 아 저 사람 이상한데라고 저 찝찝해 저 사람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이 해석을 딱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자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는 모든 행운이 다 애정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을 상징하는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두 개나 나와줬고요. 거기다 사랑까지 있으니 예, 더할 나위 없이 이거는 좀 대인관계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실 거고요. 뭐 직장에서 예,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예. 정말 예,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좀 주저하는 그런 상대가 있었다면
이번 한 주는 좀 아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이번 한 주가 예 너무 아까워요. 예, 사람 많이 만나시고요. 뭐 통화라도 안부 인사 같은 것도 하시고요. 자, 요럴 때 제가 예, 경험상 정말 옛날에 알던 사람 있잖아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예,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로 뭐 따진다면 예,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래가 성사되신다던가 예, 아니면 예전에 못 갚았던 돈을 갚는다든가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예. 아마 진짜 이거는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귀인 대인관계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아까워요. 이 정도면은 예. 아 그냥 보내기 아깝습니다. 일부러라도요 예,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하시고 예, 나 요즘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알리시고요. 예. 자, 그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요 이 내 사랑의 해답 펼치기 전에 자, 이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요 뭐 새로운 직장이나 요런 것도요 예, 여러분이 막 찾아서 예, 진행하신다면요 예, 의외로 뜻밖의 좋은 곳이 예, 나타날 거예요. 뭐 그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사랑에 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역시 뭔가 인연이 예, 이 연애 쪽도 그렇고요. 좀 확대 해석하자면은요 대인관계 쪽에서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귀인 인연이 들어있는 이번 한 주에요. 아, 요거 예, 부럽네요. 저는요 어떤 행운이나 어떤 돈보다도요 이런 인연, 귀인, 대인관계 아 요것도 만만치 않게 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언가 있을 거예요. 예, 좋은 귀인, 인연 그리고 연애 쪽으로도 잘 풀어지시는 이번 한 주 응원합니다. 벅타, 벅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태양이 있고요. 제가 내 인생의 해답과 내 사랑 해답 자, 요 두 권의 책을 다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참 이 마지막에 결론에 아쉬움의 타로까지 있습니다. 예.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뭐 연인 사이에서 예. 자 진전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무너지는 탑이니까요 예, 아쉬워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이거는 스타의 타로 예, 희망과 기회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겠지만요 전차 그리고 황제 자신감과 밀어붙였던 여러분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 무너지는 탑이니까 예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와 이거를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 왜 이러지? 이거는 아니었는데 와 뭐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큰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타로가 태양입니다. 태양이니까요. 예. 이거는 좀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실망과 아쉬움으로 끝날 거예요. 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힘. 힘의 타로와 태양이니까 태양은 멀리 있다. 자, 그리고요. 힘은 그럼에도 이번 한 주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열심히 예. 성실하게 달려가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쉽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연민 손에 얻은 것 같은데 아, 내 욕심에는 안 차고
일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고 군데군데 지뢰밭이라고 하죠. 탁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자,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게 이 길이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타로예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태양 조금 멀리 보세요. 이거 어차피 뭐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리고 힘의 타로까지 있으니까요. 절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예. 황제와 자 전차예요.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의 평생 직장 그리고 오래 하실 그런 일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아 일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잘 맞다. 내가 오래 할 그럴 일이다. 다만 지금 가다가 잠깐 예 회방꾼을 만났다. 예,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월요일부터 너무 힘들게 너무 막 기대에 차서 예, 진짜 막 파이팅 너무 넘쳐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예,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예, 앞으로 나아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눈높이를 너무 높게 예, 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지내셔야지 예, 파이팅 넘치게 예, 달려나갔다가 예, 기대와 결과가 차이가 크게 되면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월요일 예, 시작하실 때부터 마음을 비우고 예, 가보세요. 태양이니까 예, 멀리 멀찌감치 내다보세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이 사랑과 이 자신감, 황제, 전차,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답 그런 게 올 겁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요. 비즈니스도 예, 마찬가지고요. 자, 연애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한쪽 제가 손을 들어드리기에는 예, 좀 쉽지 않고요. 이동수 먼저 이동수 말씀드리면 역시 무너지는 탑 이런 거 나왔을 때는요 그냥 이동수는 아닌 거예요. 잔뜩 움츠려들여서 이번 한 주를 잘 버텨내시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해답 가보겠습니다.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멀리 보실 일이시고요. 자,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사랑에 찾아올 것이다. 예, 무언가 예, 좋은 소식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대가 그만큼 예,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냥 예, 인연이 되었구나 좋다. 자, 그 사람을 알아가야겠다. 그리고 멀리 보세요 역시. 자, 이게 자 여러분의 이번 한 주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예, 그냥 한 주 월화수목금 이 5일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예상된다. 그냥 그 정도만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나가시면 분명히 더더더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한 주 응원할게요. 폭타